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피해요. 이제 도망가야 돼. 오! 자, 도망갔는데 선수. 오케이. 자, 변하고. 자, 인간, 아니, 이제 군인으로 변하고. 오케이. 자. 그죠? 저 이벤트, 뭐야. 미니게임 같은 거 하는 게, 레벨업 하는데 얻는 EP 얻는 수단으로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재밌게 봐주신다면 너무 다행이죠. 아, 자. 이번엔 뭐지? 운전 연습 친구가 시켜준다고? 이번엔 꼭 붙길 바랄게요. 미니게임을 좀 해봐야죠. 아, 나 이거 좋아하는데. 야, 이거 재밌어, 이거. 이거 포탄 쏘는 것 같은 건데. 자, 저거 하자. 아, 비기세요. 근데 아 그거 뭐 필기는 붙었고 실기에서 떨어지는 건가? 나는 학원 다녀가지고 그 운전면허증을 따가서. 근데 그 운전면허증 따도 그 다시 아버지한테 또 운전을 배웠어요. 그렇겠다는 거는 좀 그 시기라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운전을 따로 해가지고 그래서 운전 실력이 늘어난 거지. 이야. 아니. 저게 정말 재밌는 그 내가 잘하는 것 그. 잘하는 미니 게임 중 하나거든요. 이제 이거 날개 표시 거의 한 번에 거의 금메달이지 뭐 이거. 자, 5, 12, 25 시작. 바로 이게 포탄 명중하게 하는 건데, 나 이거는 잘하겠더라. 이건 쉬워요. 누구나 쉬운가? 아이고! 야씨! 야, 은메달을 따다는 내가! 야, 이거, 다시. 은메달로 만족할 수 없어, 이거. 무조건 금메달 따야 돼. 이건 은메달로 만족할 수 없어. 자, 한 방에 가죠. 제발 한 방에 좀 가자. 씨. 띵. 오케이. 예. 아, 여러분들 박수 쳐요, 빨리. 농담이고. 아, 야, 예, 야, 이거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건 포인트는 좀 적어요. 3,300 포인트죠. 굿 잡. 이것도 한번, 예, 한 번씩은 해줘야죠. 미니게임 3개 더 생겼는데, 이거는 싸우는 걸 거야, 아마. 싸우는 걸 거고, 이동하는 게 난 제일 어렵더라. 싸우는 것도 좀 쉽거든요, 솔직히. 이건 제일 쉬운 거고.
아, 이런 능력 얻는다면요? 그럼 영원히 안 죽는 거 아니야. 영원히 안 죽고, 나는 그냥 아무도 흡수 같은 거 안 하고, 예. 흡수 건 뭐고 뭐 그딴 거 안 하고, 왜냐면 내 자아를 흡수할수록 잃어버릴 것 같아.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살아야죠 뭐. 예. 그냥 혼자 살아, 그냥, 예. 피해 안 주면 그냥 살아야죠. 뭐. 병원 안 가니까 좋겠다. 병원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예, 급하다고 해서 막 하늘 날라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지? 남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병 걸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지죠. 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겠다. 그러면 네, 돌입해야겠죠 뭐. 근데 이 알렉스 모스 능력이 죽어도 죽지 않는 막 파편만 남아도 생물체에 흡수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온몸이 산산조각나도 파편 조금 아무튼 다 살아나잖아. 아, 그러면 되겠네. 일단 자살해. 예, 자살하는 척해요. 그러면서 세포를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나를 이용해 먹을 뭘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겠죠. 내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면은. 예. 뭐 이렇게 자 보는 앞에서 뭐 이렇게 죽는 뭐 그런 소매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느끼끔. 오, 야, 왜이래? 아, 이제 힘들어요, 역시. 오케이, 몇 초? 팀포 어린이님 어서오세요. 모르겠는데? 잠깐만, 21초, 30... 야, 다시 시작하기, 한 번만 더. 고! 고! 최소한 은메달은 따야지. 오! 와, 안 돼! 또! 아유씨! 아, 왜 이러냐! 아유씨! 이벤트 제시자. 아니, 저기서 삐글삐글 돌고 있어. 바보같이. 자, 릴렉스 하고요. 예. 오! 온몸에 기름 부고 다리에 기름 모아서 점프! 자,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오케이. 금 아예 씨 은이네. 그래도 금은 안 됐네. 자, 은까지는 뭐 예.
해볼만 해요. 자, 이거 하나 남았는데요. 저 어디로 가야 되냐? 자, 북쪽. 이쪽이네요. 야, 이거 머생물 바꾸자. 오! 이제 조금 이제 화끈한 미션이죠. 봐봐, 이제 아까 그 초반에 그렇게 막그 길거리 그렇게 돌아다닐 때 여유 있게 말고는 이제 없어요. 그런 기회가. 이제 뭐 공중 돌아다니고 뭐 하다 보면 그럴 새가 없다니까. 정말 그 배트맨 그 오리진하고 그 있죠? 그 아캄시티 그거 이동하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 엄청 편해요 진짜 이동하는 게. 얘는 저기 뭐 있다. 나 저기 가려고 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느 회사 거? 제가 이건 예, 한 캠터가 한 6년 됐거든요. 6년인가? 지금 그 정도 된거 같은데. 어쨌든 그때 제가 부품 사다가 조립한 건데. 자, 좋아. 자, 거의 다 왔어요. 이게 빨리 이동하려면 헬리콥터를 이제 탈수 있는 미션이 나와야 돼. 그럼 이제 헬리콥터만 타고서 이제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빨라요. 헬리콥터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죠. 이동하기도 편하고. 저기 잠깐만, 여기 음모의 거미줄 있는 애가 있어요. 야, 너 거기서. 자, 놀러마 거기서 임마. 자, 요셉 숄츠 박사.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스토리가 점점 이어지는 거예요. What were we keeping from them? Everything. Go on. This source. It's the key to genetics, but it's also a machine. Turning out the worst viruses ever seen. Things that, if they got out of the lab, could literally erase human civilization as we know it. And how did that make you feel? I wasn't paid to feel. 아, 나 들켰네? 좋아요. 나 일반인으로 변했어. 아, 안 돼. 그래서 컴퓨터를 내가 어떤 걸 쓴다라고 하긴 뭐하고, 사양을 말씀드리면요, 제 컴퓨터 사양이 i5 CPU는 i5 1세대고요. 지금 그래픽 카드는 GTX 260, 260이요, 260. 그리고 메모리 4기가. 그게 뭐 아서스 거 P7 시리즈 그 메인보드 계열 쓰고요. 근데 뭘거 되게 많네 여기. 그 외에 그쵸 그렇긴 하죠. 나도 그러고 싶다. 뭘거 굉장히 많은데? 그냥 먹은 다 먹고.
좌측. 자, 활성화된 능력으로 시간 내 최대한 많은 적을 사살하십시오. 28명 사살하면 금메달이에요. 오, 28명. 근데 이게 의외로 쉽던데. 저기 어딨지? 나올 텐데. 자, 저기. 자, 동해요. 벌써 동해요. 벌써 은이에요. 벌써 금이에요. 시간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자자자자. 그럼요. 그게 최종 무기잖아. 가보다고. 자, 금메달. 이건 뭐 가볍게 금메달 해주고요. 자, 동화. 아, 나 방패도 활성화를 안 시켰구나. 방패도 활성화를 안 시켰었네. 방패에는 이 등딱지에 뭐가 붙어있죠? 하지만 방패를 활성화시키면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봐요. 등딱지에 붙어있어서. 자, 금메달까지. 아, 스카이림에서 에보니 블레이드 이 사용해봤죠? 자, 올라가. 자. 우리 여유롭게 여기까지 걸어가죠. 오래간만에. 잠깐만. 저기 누구도 흡수하래가 있는데? 야, 너 거기서. 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길거리 납치. We have confirmation of the agent in two sampling stations. That is a variant of DX1118, still untyped. In 10 to 15 hours, an outbreak is likely to appear. It is vital that fast action teams are on site within minutes of the first confirmation. 자, 이게 전염병으로 시작한 거예요. 1969년도에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 마을 하나를 지금 뭐 작살냈다는 거죠. 솔직히 저거 스토리를 내가 조금 말해드리면은요, 1969년에 어떤 마을에서 무슨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그게 어떤 신기한 증상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뭐 고치지 못하고 일단 샘플을 확보해두고 그 마을을 뭐 이렇게 핵폭탄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핵폭탄이 아니라 뭐 그 아무튼 태우건 태어나 아무튼 거의 몰살시켰거든요. 근데 저 여자 하나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 무슨 아까 엘리자베스 그 녀석 있죠? 그린? 엘리자베스 그린? 걔 혼자 여자애가 살아남았던 거야. 살아남았나? 그 애를 베는 여자애가 살아남았었나? 아무튼 제가 그 생존자거든요? 늙지도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샘플로 가져온 병원균을 이제 연구하는 과정 중에 얘가 박사였어요. 이 얘가 알렉스 머서가 박사인데 아마 그거를 연구하는 박사였을 거예요. 근데 실수로 했나 뭐였나, 아 뭐 방귀를 들었나? 이거는 좀 안 좋은 뭐 연구다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 감염이 돼요. 어? 저기 또 있네. 자,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하고요. 옥상으로 따라와. 야, 거기서 옥상으로 따라와. 여기 애들이, 아니 그 사이에 겹쳐 있어가지고 집기가 쉽지 않겠는데? 픽업하기가? 아야 픽업, 아이 누가 어, 너 여기 있다. 픽업. 오케이. 야, 한 번에 많은 스토리를 알게 되네. What is it we're looking at here? The future. As amazing as it seems, he can manipulate his body on the genetic level. The changes are instantaneous. Everything, even the clothing, is imitated. Tissue differentiated and transformed on the fly. I want it on the slab. I need to know what makes it tick. 유전자 어 정도의 어 무슨 박사인데 유전자 정도의 작은 레벨에서 어, 마음대로 변형을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천하의 능력 아닌가? 진짜? 랄랄랄라라. 야, 오늘 날씨가 좋구나.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시나? 사람 정말 많아요? 인구가 이렇게 많나? 아니 그 이 정도 어 크기의 그건데 인구가 이렇게 많나? 어 저기 먹을 거 있네요. 아 저기도 있고요. 내가 원래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시민 여러분. 내가 높이뛰기를 예전부터 잘했어. 어, 저기도 먹고 있네. 어, 먹을 거 되게 많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벽을 타고 걸어가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이게 그 사람들 반응하는 게 조금 미흡하잖아요. 확실히 뭐 이건 프로토타입 2도 마찬가지죠. 아 군인이 봤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 조심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도 여기. 정말 엄청나게 조심하게 플레이하는 건 자기 설정이죠. 아니, 내가 이분을 흡수했었나? 야, 한 번에 가겠는데? 나 걸어오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날아와 버렸어. 어. 이게 평균 사람 걷는 속도잖아요. 이 정도. 야, 어디 걸어서 이렇게 멀리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애들이 그리고 패션이 비슷비슷해. 나 그. 그 게임 있죠? 그 뭐지? 해킹하는 게임 있던데? 이거 이제 오픈월드 기반으로 하는 해킹을 배경 그걸로 한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킹하는? 그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어 왓치독스. 왓치독스에서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표현할지 참 궁금해. 이렇게 그니까 이런 어 도심을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는 어 내가 뭐뭐 해봤냐면 뭐 이거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센트로 해보고 그리고 그 뭐야 어 GTA 그리고 또 뭐 해봤지?
아무튼 어떤 게임 다 공통점이 일반 시민하고 뭔가 아 배트맨 시리즈 참. 근데 그거는 일반 시민이 없잖아. 일반 시민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그리고 비슷하고 예, 인공과 여러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반응하고 뭐 하는 게. 그런 점에서 이제 스카이림은 모든 사람과 반응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두 개를 합쳐놓으면 너무 그 스케일이 커지려나? 스카이림 같은 일일하게 반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스케일의 도시 배경 와치독스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참 궁금하던데. 일반 시민과 그게 선택이 가자. 아 업그레이드 엔더? 은밀 입수 박혁포 지원 차량 무기 체력 강화 점프 업그레이드. 아 이거 이동 속도에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질주 속도도 하나 두 개 점프도 기동성이 많은 능력을 지금 이거 뭐야?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 저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거 좋아요? 이거 체온 감지. 체온 감지랑 뭐 솔직히 별 사 뭐 필요 없는데. 이게 체온 감지 능력이었나? 아 이건 방어고. 아 오케이. 예, 그라운드 스파이크가 그거 탱크 잡을 때 좋아요. 자,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잠시만요.